오케이, 3.1.2 해설 성취도 확인입니다. 자, 그래서 앞제비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케이,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이죠. 그렇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네? 그들의 첫 번째 생일부터 영어로 얘기해줘야죠. Their first birthday. Their first birthday는 영어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맞습니까? 네. 자, 근데 그들의 첫 번째 생일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언제요? 그들의 첫 번째 생일에부터 해야죠? On their first birthday. On their first birthday가 되는 거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잠시만요.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앞제비 씨 on 때문에 무엇이 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그 파티를 마음에 들어 했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liked the party. 그렇죠. I liked the party. 됐습니까? 그러면 그 파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너는 무엇을 마음에 들어 했었니가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you like? 그렇죠. 앞제비 씨, the party에는 앞제비 씨가 안 붙어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 나는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had fun. In the party. Okay, in the party는 아니고?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그 파티에서 그들의 미래를 고른다 할 때, 아기들이 미래를 고른다 할 때, 그 파티에서가 뭐였더라? 잠시만요. At the party. 그렇죠. At the party죠. 그럼 at the part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너는 언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니? 오케이. 어디에서죠? 어디에서. 됐습니까? 언제라고 해도 돼요? 네, 비슷합니다. 자, 어디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니? 그 파티에서.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id you have fun? Where did you have fun? 뭐라고 묻고 답한다? Where did you have fun? Where did you have fun? 했더니? I had fun at the party. At the part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기들이 그들의 미래를 선택한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Babies pick up. Their future.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babies pick up? 됐습니까? 네. 오케이. Their futu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들의 미래란 뜻이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그 아기들이 미래에 행복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babies will be happy. 잠시만요. Babies will be happy. 그들의 미래? 언니였나? 오케이. 뭐라고요? 네. The babies will be happy in their future. In their future. In이라는 전치사 앞제비 씨가 붙었네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in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그래서 아기들이 언제 행복해질까요? 라고 묻고 싶다면 When? When? 잠시만요.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오케이. 오케이. 훌륭합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When? 잠시만요. When will be, will the baby be happy? 오케이.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babies, the babies will be happy in their future. Okay, in their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으니까 무엇이라는 그들의 미래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그들의 미래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이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로 바꿔줍니다. 붙어 있으니까, 뭔가 붙어 있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언제가 되고 있네요, 지금처럼. 오케이,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아기들이 파티를 합니다. In Korea, babies babies have a party잠시만요. 그들의 첫 번째 생일에. In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In은 아닌데요. 무슨 무슨 날에 할 때 무엇이라 했는데요. 뭐? On. On their first birthday. 그러면 on their first birth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잠시만요. 언제? 오케이. 그래서 한국에서 아기들이 언제 파티를 하니? 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파티에서 아기들이 그들의 미래를 짓는다. 잠시만요.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오케이. 그러면 their futu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아기 파티에서 아기들이 무엇을 짚니가 되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잠시만요.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그 아기가 한 가지 질문, 물건을 짚는다라는 표현은? The baby pick up. 오케이. The baby pick up 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Picks up. 왜 pick up이 아니고 picks up이야? He, 그 베이비가 그나 he 그, 또는 she로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죠. 네. 위에는 babies야. babies는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는 do를 쓰죠. 하다시 속에 do를 넣었으면 하지만 he나 she는 does를 넣어야죠. 네. 또 얘기합니다. The baby picks up one thing. One thing. 됐습니까? 그럼 그 아기라는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 질문은 누가 짚니? 오케이. 그럼 누가 가지 한 가지 물건을 짚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picks up one thing?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picks up one thing? 했더니 The baby picks up one thing. Baby picks up one thing. Who picks up one thing?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연필일 수도, 마이크일 수도, 마우스일 수도, 또는 약간의 돈일 수도 있어요. It could be a pencil. It could be a pencil. Or mic, or mouse, or some money. OK,
오케이. 그러면 연필, 마이크, 마우스, 약간의 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그것은 무엇일 수 있니? 그것은 무엇일 수 있니? 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잠시만요. What could it be?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했더니 It could It could be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Okay. What could it b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무엇? 그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연필, 마우스. 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그래요? 아닌가? 쿠드는 뭐의 무슨 형? 쿠드는 캔의 과거형. 캔은 무슨 씨? 양념씨. 됐습니까? 양념씨. 양념씨였습니다. 그 네. 연필은 선생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The pencil means a teacher.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 우리말 질문은 그 연필은 연필이 의미하니 무엇을? 무엇을 그 연필이 의미하니? 연필이 무엇을 의미하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the pencil mean? What does the pencil mean?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크는 연예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The mouse means The mic means Mike means mouse. Mike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그럼 그 마이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이요?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이 의미하니 연예인은? 오케이. 뭐가 연예인이 된다는 뜻이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잠시만요. 의미하니 What means? 그렇지. An entertaine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n entertainer? 했더니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오케이. What means an entertainer? 뭐야?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네. 오케이. 아이쿠야. 살림살이 다 빠사질 뻔. 뭘 좀 이렇게 걸어놔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우스는 프로그래머를 의미해요. The mouse means computer programmer. 오케이.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그 마우스가 마우스... 의미하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그 마우스가 의미하니? What 뭐였지? 그 마우스 The mouse 뭐래 What does the mouse 뭐야? What does the mouse? 맞아. Mouse means. Means야 mean이야. Mean이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 돈은 사업가가 된다는 뜻이야.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오케이. 그러면 그 돈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니? 사업가를? 오케이. 뭐를 집으면 사업가 된다는 뜻이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eans businessman? 오케이. 네. 한국인들은 이걸 돌잡이라고 불러요. In Korea. 어디에서가 Koreans.
car? Car. 이거. This. Koreans call this? 돌잡이. Okay, 그럼 돌잡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럼 우리말 질문은? 한국인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잠시만요. What? 그, the Koreans call this?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누가 하다시고 무슨 뜻을 갖고 있길래 하다시인데? 컬이 부르다라는. 그러면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겠니? What do Koreans call this? 헤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래? What Koreans? 잠시만요. What Koreans? 뭐래? What do Koreans call this? 그렇지.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Koreans call this 돌잡이. What do Koreans call this? Koreans call this 돌잡이. 오케이. 훌륭합니다. 자미 잘했고요. 다음은 83이고요. 83이 뭐더라? 통문장이요. 문장 준비해주세요. 네. 오늘 성취도 아주 좋았어요. 우와. 굿잡.